난항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태어날 때부터 다이아몬드 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그녀. 부족할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는 그녀가 왜 염산녀가 되었나. 연예인급 외모와 모델 뺨치는 몸매. 그리고 그녀의 섹스 파트너는 누구인가. 안녕하세요, 태무진입니다. 전직 형사가 말하는 형사사건의 모든 것. 이번 영상은 뽕쟁이 염산녀가 된 황하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황하나의 주변에는 남성 뽕쟁이가 3명 있습니다. 아이돌 출신 박유천, 고인이 된 남편 오씨, 그리고 남자친구 남씨. 예전 영상에서 왜 필로폰에 중독이 되고 남녀가 같이 필로폰을 하게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바로 성관계, 섹스를 하기 위해서라고요. 못 보신 분들은 본 영상 마지막에 링크해 놓겠습니다. 필로폰에 대해 아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박유천과 황하나의 관계는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전 애인 사이로 함께 7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수면 위로 떠오른 것만 7차례. 설마 이걸 믿으시는 건 아니시겠죠? 최소 7차례라는 겁니다. 고인이 된 남편 오씨와 극단적 선택으로 의식불명 상태인 남씨. 과연 누구와 먼저 뽕 파트너를 맺고 성관계를 했을까요? 혹시 3명이서 다 같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뽕쟁이들 사이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뽕쟁이들 6명이서 뒤엉켜 그룹으로 섹스를 하는 것도 검거 현장에서 실제로 목격했으니까요. 혹시 포르노 동영상 보신 적 있으신가요? 동영상 속의 여자 주인공만큼 자극적이고 하드코어한 이들이 바로 뽕쟁이들입니다. 뽕맛에 취해 극도의 쾌락을 느끼며 서로를 물고 빨고 난리도 아니죠. 황하나는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했기에 거의 실형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돈, 집안, 권력 등. 황하나는 뭐가 아쉬워서 필로폰에 의존하는 것일까요? 과거 여성 뽕쟁이 진술에 의하면 뽕에 취한 상태에서의 오르가즘을 잊을 수가 없답니다. 도저히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서 다시 뽕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황하나 역시 벌써 몇 번째인가요? 결국 섹스를 위해 필로폰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다른 섹스 파트너가 분명히 더 있을 것입니다. 염산녀가 된 황하나, 그녀는 분명 출소 후에도 또다시 필로폰을 찾을 것입니다.